구독. 아, 오늘은요, 오늘 준비해본 수업은요, 바로 어제 문법에 이어서 회화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러시아어 회화, 두둔. 이게 제가 밑에 태블릿을 켰더니 얼굴이 막 귀신같이 나오네요. 주제는 바로 길 물어보고 길 알려주기. 알려주는 법도 알아야 제가 러시아 왔을 때 누가 길을 알려주면은 제가 잘 이해하고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길 알려주는 방법과 길을 물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길을 설명해 주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길 알려줄 때 진짜 길 이름은 되게 당황스럽죠, 여러분. 저는 길 이름 엄청 당황하는데, 한 번은 제 단짝 친구랑 이제 수업을 받아야 되는 병원을 찾아가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여기 이 병원에 어떻게 가야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막 설명을 해줬어요. 뭐 가다가 뭐 어떻게 가고. 저는 이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왜냐면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가 알아서 듣고 이제 찾아가겠지 뭐 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나중에 아 빠시보 하고 가서 헤어지고 나서 둘이 딱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그 동성,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믿었던 거예요. 얘가 듣겠지? 이러고.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잖아요. 길 어디 가냐고. 아... 우선 길을 부탁할 때, 우리 길을 물어볼 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할 때, 우리 부탁하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가지지요, пожалуйста. где? 예를 들어서 магазин.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где магазин? 그 대부분 공손하여라. 그렇죠?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где магазин? 마가진,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혹은 여기 와가지고 가장 찾기 힘든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까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가게 어디 있어요? 가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까싸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까싸가요, 매표소예요. 크렘린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하도 자주 하니까 이 매표소가 가끔씩 옮겨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까싸 찾기가 매우 힘들어요. 아니면은 극장을 가든지 박물관을 가더라도 이 까싸는 주로 사람들이 몰리고 줄을 많이 서고 하니까 까싸는 대부분 좀 멀리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그래서 까싸를 찾는 게 가끔은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 여행을 하실 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마가진, 까싸, 그리고 포드는 들어가는 곳, 입구. 입구. 가사가 떨어져 있으니까 입구 찾기도 가끔씩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노란 선생님, 맞습니다.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где магазин?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где касса?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где вход? 여러분, 이 표현은요, 보세요.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한글로 표현을 하면은 가게가 어디 있어요? 네,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때문에 이 억양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없어요.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где магазин? 질문이 아닙니다. 아, 출구. 출구는 выход. 맞아요. 출구는 выход. выход. 바디의 스펠링 맞습니다. 바디에스는 그게 아니에요. 바디에스는 뭐냐면요. 우리 아파트 단지 가면은 초콜릿님 오셨다. 초콜릿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관은 현관인데 우리 집 현관도 현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현관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은 각 동마다 그 현관 있죠. 그 동 현관, 그 큰 거. 글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제 1층, 2층 쭉 올라가서 이제 아파트에 가야 되는 그 아파트 그 동 현관을 바디에스라 그래요. 우리 집 현관은 바디에스가 아니에요. 초코 그럴까요?
쇼꼬, 쇼꼬라 그럴까요? 쇼꼬? 쇼꼬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바디에스들을 아주 현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파트에, 아파트 단지 그 동을 현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만약에 택배 아저씨가 올때 주소를 알려주면은 이제 뭐 놈, 뭐 누아츠 쿠아르티라 또 누아츠 츠에 하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러시아는요 그 아파트 번호, 아파트 집 번호를 매길 때 호죠 1525 이런 거 매길 때 층수에 따라서 앞에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1번부터 쭉 가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1번부터 쭉 가요. 그래서 1층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현관문에서 사는 사람은 1층인데도 뭐 번호가 100단위가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택배 아저씨는 늘 물어보시죠. Какой у вас подъезд? 살고 계시는 바디에스트가 몇 번인가요? 그럼 이제 아파트 단지에 도착을 했을 때이 택배 아저씨가 보죠. 1번, 2번, 3번 현관문 아파트 단지에. 그러면 나는 3번으로 가야지 하고 주소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바디에스트예요. 이게 한글로 번역하기는 참 애매한 단어이긴 해요. 그죠? 바디에스트가. 자, 이거 말고요.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말고 또 표현하는 방법으로 부탁할 때. 이거는 우리 노란아스님이 말씀하신 공손하구나. 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Будьте добры. Будьте добры. Не подскажете? Не подскажете, где магазин? Будьте добры, не подскажете, где магазин? Будьте добры, не подскажете, где магазин? 이것은 너무너무 공손하여라. 매우 공손하구나.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이게 딱그 경우입니다. 이런 앞에 요 부치다브레 표현을 썼을 때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치다브레, be so kind. 제발 좀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뜻을 하자면, 번역을 하자면, 친절 좀 베풀어 주세요. 가게가 혹시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질문이에요. 니 빠츠까주지? 알려주지 않으렴? 알려주겠니? 이런 표현이라 질문입니다. 억양은 니 빠츠까주지?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알려주지 않겠어요? 웃는 얼굴로 말하는 것보다 무표정으로 말하는 게 낫겠죠? 아니, 웃는 얼굴로 물어보면 더 좋지요. 그러니까 흔히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다늘 무표정으로 웃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들 웃어요. 모찌다브레이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할 때 많이 사용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할 때는 모찌다브레이보다는 Was bis bakoit 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데 Was bis bakoit 묻지 나브리 아 물어볼 때 그쵸 뭐 물어볼 때는 전화할 때뿐만이 아니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볼 때도 이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추천 아니고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요 남자분일 경우 웬만하면 여자분한테 물어보시고요 우리 백연 선생님이나 삐뚤이나 저는 남자분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아가씨들 남자가 가지고 막 물어봤을 때 거절할 여자 아가씨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여자분한테, 여자분은 웬만하면 남자분한테 이걸 추천합니다. 제일 효과적일 거예요. 자기가 질문을 받은 사람의 길을 모르면은 옆에 지나가는 다른 사람 붙잡고 대신이라도 물어봐 줄 거예요. 길 물어볼 때 저렇게 공손한 애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닌데 대부분 공손하게 물어보는데 스카슈티 빠자우스타 아니면 니빠 스카슈티 이즈위니지 니빠 스카슈티 부츠 더블이 아니면은 그냥 이즈위니지 니빠 스카슈티 미지 마가신 남자라서 그런가 그러면 그럴지도 아니면 매우 다급해 나기를 잃어서 길을 잃은 게 너무 다급했던 게 아닐까요? 길을 잃어서 너무 다급하고 당황하고 식은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 빨리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근데 진짜 그래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한국 이상으로 여자분들은 과하게 남자분들한테 친절하고요. 남자분들은 진짜 많이 과하게 여자분들한테 친절하세요. 그걸 10분 활용하시면 아주 좋겠지요, 여행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셔서 일단 길을 물어보시면 돼요. 러시아 남자 진짜 상남자예요. 완전 많이 상남자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 웬만해서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레이디 퍼스트라는 게 머릿속에 콕 박혀 있어요. 레이디 퍼스트, 이 기사도 정신이 레이디 퍼스트는 진짜 콕 박혀 있어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탈 때도 웬만한 남자분들은 꼭 여자 먼저 들어가게끔 양보를 하고요. 무조건 여자 먼저. 저녁을 좀 맵게 먹어서 속이 좀 쓰린 듯하다. 백연생 속이 좀 쓰릴 때는요. 민간요법 중 하나인데 물 있죠. 그냥 생수. 생수를 벌컥벌컥 시원한 생수를 벌컥벌컥 한 500ml를 드세요. 한 번에. 좀 많나? 너무 많으면 250ml씩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물을 끊임없이 드시면요. 금방 가라앉아요. 이거 시초 내리니까. 약간 셀프 위세척? 호수관 없이 나홀로 위세척 효과를 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멀리서 뛰어오면 꼭 지하철 문 러시아는 진짜 세잖아요. 무섭게 닫히고 엄청 무겁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친절하세요, 남자분들이.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자주 사용을 하고요. 저도 자주 그렇게 하고요. 저희 집 식구들 다 그러고, 저는 이제 아는 분들한테 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집에서 나 혼자서 할수 있는 위세척이라고. 아니요, 열고 닫고는 못 하는데, 닫히려는 문을 잡을 순 있어요. 왜냐면 그 문, 전, 그 기차의 문이 닫히기 전에는 이 전철 아저씨가 출발 안 하거든요. 아, 지하철 아저씨가. 그래서, 그렇죠. 지하철 가는 게 지연되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네요. 아무튼, 러시아 남자분들 진짜 상남자예요. 은근 멋있어요. 멋있어 보일 때가 되게 종종 많아요. 자, 질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쵸? 누구한테나 가서 그냥 사실, 뭐, 물 많이 드셨어요? 그 벌컥벌컥 계속해서 드셔주세요. 이쪽 아저씨가 탁! 저쪽 아저씨가 탁! 완전 터프야, 터프짱. 묻는 건 쉬워요. 그쵸? 그냥 사실 덜 공손해 보이더라도 그냥, 그지야, 땡땡땡. 그지, 뭐, 빨리 있어. 그지, 뭐, 가시. 그지, 까싸. 그지, 짜따. 그지, 뭐지. 이 정도만 물어봐도 묻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쵸? 몇분 뒤에, 한, 20분 안에. 20분 안에 효과가 옵니다. 물은 금방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 3분쯤 후에 한번더 드셔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쵸? 친절한 러시아 분들, 이 질문을 받으면은 외국인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알아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이때부터는 어려워요. 날리와, 나프라와, 프리아마.
이 세 가지 단어만 가지고 설명을 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날리와 나프라와 프리아마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들 앞에는 대부분 이런 단어가 붙겠죠. 이디오지 가가리나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조금 늦으셨다. 백연선생님 그렇죠.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디오지 날리에바 왼쪽으로 가세요. 이디오지 나브라와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디오지 브라마 나프라와의 엄청 재밌는 사실이요. 그 브라프 이거요. 영어 라이트라이 같은 경우 말씀하시나? 가다. 2인칭 복수 그렇죠. 주피님 어서오세요. 나브라파 샬로우 식남. 아 그럼요. 나프라와 오른쪽이라는 단어 안에 브라프 옳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옳다. 그래서 왜 페이스북에도 한동안 그 유행이었던 그 사진이 화장실 표지판에 뭐 한국이래. 여자 화장실은 오른쪽 이렇게 화살표 오른쪽으로 써놓고 women are always right 이렇게 써있잖아요. 여자는 늘 옳다. 러시아에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지오지 날리와 이지오지 나브라와 이지오지 프레아마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단어도 사용될 거예요. 빠똥 다음에 그쵸 영어도 그래요. 맞아 노란아 선생님 언어라는 게 파면 팔수록 신기하고 재밌어요. 빠똥 네 빠똥 다음에 이지오지 날리와 빠똥 나브라와 빠똥 프레아마 이런 이 단어들이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 주 단어고요. 그 다음 그 다음 길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고요. 나 비리 크리오스트키야 비리 크리오스탁 러시아의 비리 크리오스탁이라는 굉장히 큰 슈퍼마켓도 있는데 사거리라는 뜻입니다. 비리크리에스트 이게 교차로예요. 교차한다 그래서 교차로 비리크리오스트 혹은 나 바바로치 바바로트 이것은 돌면 아 이러니까 이상하다. 코너에서 바톰 동영 마가진 하면 동영 가게 다음 돌아서 자우글롬 이러면 코너 뒤에 나빠바로치 하면은 이거 돌면서예요. 돌면서 돌아서 돌면서 이 돌면서 이 코너께에 자우글롬 하면은 이제 코너 뒤가 되는 거예요. 코너를 지나되는 거죠. 코너 뒤에 혹은 자빠바로탐 네, 자라는 전치사는요, 두 가지 격이랑 사용이 돼요. 하나는 사격, 하나는 오격. 그런데 두 가지 사용이 되는데, 이 중에 헷갈리지 않게 오격만 외우시면 돼요. 자가 오격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는 단 하나. 무엇 무엇 뒤에 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자랑 오격이 사용이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격이 사용이 돼요. 그쵸? 자오글롬. 자포바로탐
나 파바로체는 육격이 사용이 됐어요. 육격. 그래서 뒤가 예입니다. 그리고 또 길 설명을 하면서 자주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을 써드릴게요. 스비타포르. 스비타포르. 신호등. 그렇죠, 노라나세님. 신호등. 나 스비타포르에 쭉 가시다가 신호등에서 뭐 좌회전하세요. 나 스비타포르에 날리에방.